반소입니다. 오늘은 글리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팁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필수굿 밀키톤업을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밀키톤업을 먼저 베이스로 발라주세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잘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손톱에다 올렸을 경우에는 손톱이 핑크색이니까 그 핑크색이랑 완전히 이렇게 약간 우유빛이 덮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밀키톤업을 한번 깔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옴블에 요 스노우를 이용해서 자, 요 폴링인류의 가루펄 아이를 먼저 준비를 해둡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노우를 한번 깔아서 스노우를 한번 발라주고요. 자, 스노우를 두 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밀키톤업을 깔고 하시죠?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옴브레 자체는 하드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오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필수굿의 탄성이랑 같이 만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유지력에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다가 찍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끝에.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발라줍니다. 자, 얘가 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셔도 안에서 반짝임의 일은 모두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브러쉬는 나중에 세척을 하시면 돼요. 그냥 닦아주기만 해도 되게 깨끗이 닦이거든요. 입자 자체가 고와서 막 안에 들어가서 섞인다거나 이런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하지 않고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르고요. 자, 발랐죠? 얘가 글리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줄줄 흐른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는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옴브레는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실크 안에 있는 이 실을 좀 잘라서 넣어볼까 해요. 자, 먼저 실크 안에 하늘색이에요. 자, 실의 이런 입자가 또 엄청나게 곱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똥똥똥똥 잘라서 자, 여러 개를 많이 잘라놓고 쓰셔도 되고요. 저처럼 할 때마다 이렇게 자르셔서 쓰셔도 돼요. 잘라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색깔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쓰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안에 뭔가 되게 깊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이번에는 핑크색 핑크색을 잘라서 안에 글리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줄 흐른다거나 이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고정이 돼요.
해서 두껍게만 바르시지만 않으시면 그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게 실물판인데 실물을 봐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랑 너무 틀린데 진짜 아쉬워요. 자, 그다음 은색을 좀 잘라서 왜 이걸 굳히지 않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두께감이 되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리터 네일 같은 경우에 제일 단점이 두께감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했을 때. 근데 그런 부담스러운 두께감을 만들지를 않으니까 쓰러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를 이제 여기다가 같이 놓아주는 거예요. 아, 이건 실물을 봐야 진짜, 진짜 이쁘다 이럴 텐데. 밑에 색깔 자체가 은은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만져도 많이 나쁘지 않게 섞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애들이랑 큰 애들이랑 옹기종기 넣어주시면 두께감도 거의 없죠.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요철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거의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까슬까슬함 정도는 있으니까 여기다가 필수붓으로 발라서 두께감을 조금 줘서 메워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요. 진짜 이쁘죠?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하고요. 밑에다 그라데이션 하고 하셔도 이쁘겠죠? 그죠? 탑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탑을 위에다가 발로 바르시면 돼요. 위에다가 탑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채 썰어진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글리터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네들만의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게 동글동글한 건 들어가는 게 좀 안 이쁠 것 같고요. 좀 채가 썰어져 있는 애들끼리만 다 넣어주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빡빡하게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아이예요. 깊이감도 되게 많이 보이고 그리고 요철도 없고 이렇게 필수고 한 번에 탑 한 번 이렇게 발랐는데
요철 거의 없이 빛깔도 되게 좋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나 은은한 색깔 하고 나서 포인트 하기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색깔 같은 경우도 저처럼 이렇게 은은한 거 말고 진한 거 하시고 하셔도 괜찮으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저희 요 번호로 항상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